반갑습니다. 가면 연주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날씨는 무조건 풀려야 됩니다. 추우면 저는 꼼짝을 못합니다. 자, 어제는 제가 내복 얘기를 했는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내복을 입은 사람보다 안 입은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날씨는 추운데 엄동설하네. 왜 저 사람들은 내복을 안 입고 다닐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막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죠. 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자, 내복을 안 입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첫째, 추위를 탑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내복을 입고 싶어. 그런데 내복을 입으면은 몸이 가려워. 몸이 가려워. 응? 땀도 차고 막, 응? 못 견뎌. 늘 긁어야 되고. 딱 붙고 막 찝찝하고. 추워서 입고는 싶은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못 입는 사람들이지. 안 입는 게 아니고 못 입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약 60% 됩니다.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이런 분들입니다. 입고 싶어도 못 입는 거지.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거냐면 내복 입은 사람 보고 또 뭐라고 해? 사람들이 내복이나 입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있죠. 뭐 자기는 정말 추위를 못 느껴서 안 입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들들 떨면서. 누가 몸에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둘째 부류를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추위, 이 사람도 추위를 탑니다. 내복을 입고 싶어. 입어도 또 문제도 없어. 가렵지도 않고 아무 땀도 안 차고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안 입느냐? 쪽팔려서. 자,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으면 남들이 보고 야, 씨, 나 아직 내복이나 입고 다니나?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 누가 한다 했죠? 아까 앞에 입으면 몸이 근질거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한다 했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아, 나는 정말 입으면 안 되는가? 아, 쪽팔리나? 20대 입으면 안 되나? 이렇게 주대 없는 사람, 주대 없는 사람. 주관도 없고 주대도 없는 사람이죠. 아니, 왜 남들 얘기는 왜 들어? 어, 내가 추우면 입으면 되지. 왜 남들 생각대로 따라가? 내 주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35%나 됩니다. 이 사람들도 엄청납니다. 35%.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정말 추위를 못 느끼는 사람. 부러워. 뭐. 어릴 때 뭐 산삼을 뭐 먹듯이 뭐 베어 먹었는지, 뭐 녹용을 뭐 과자처럼 이렇게 부숴 먹었는지 몰라도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약 한 5%밖에 안 돼. 5%. 정말 추위를, 이 사람 내복 진짜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내복 안 입는 사람을 100%로 잡았을 때 5%만 정말 추위를 안 느껴서 내복을 안 입는 사람이고 나머지 95%는 몸에 이상이 있거나 쪽팔리거나 그래서 안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복 입은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쪽팔릴 게 뭐 있어? 내복은 왜 쪽팔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복은, 그죠? 입으세요. 내복 입어보세요. 떳떳하다니까? 떳떳해! 뜨끈뜨끈해! 자, 내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연주할 곡은 서울 시스터즈가 부른 첫차. 하, 좀 노래 너무 좋죠, 그죠? 자, 오늘 첫차를 2위로 연주해 보겠습니다.